만나볼 기업은요 바로 이곳입니다. 휴인스인데요. 어떤 기업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손님들이 계셔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저희 앞에 계신다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왔어요. 인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좀 기다렸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대표님 이곳은? 저희 회사는 드론으로 얘기하면은 재난치안용 무인기 그리고 유선 드론, 네, 그리고 장기 채공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통신 중계 드론 이런 것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중계 드론이라고 하니까 더 귀가 번쩍한데요. 네, 한번 중계 드론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난청 지역에서는 서로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맞습니다. 드론이 저기 보이는 저 차량을 이용해서. 네,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산 중턱까지 올라간 다음에, 현재 저 드론은 자동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으로 착륙이나 이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륙과 착륙뿐만 아니라 비행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비행도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헤더 드론이라고 전기를 유선으로 이 공급을 받아서 약 100m 상공까지 올라가서 서로 난청 지역의 A 지역과 B 지역을 중계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네. 통신에 끊김 없이 아주 장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장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아무래도 드론의 단점이 아무래도 비행 시간이 짧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벗어난 기술력이다. 현재 이 제품은 12시간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12시간 비행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반을 비행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드론인데요. 다음 드론 있을까요? 예, 예. 네. 다음 드론은 현재 MC1, MC2, MC3는 네. 재난치안용 무인기로서 현재 보고 계신 것이 현재 MC2입니다. 이건 MC3고 네. 소방, 경찰, 해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드론은 무선으로 활용되는데 임무 장비가 많습니다. 기본 임무 장비, 특화 임무 장비, 그리고 백건, 제머, 영상 장비 그리고 소형 스피커 이런 방사능 측정기까지 다양한 임무 장비가 탑재돼 가지고 실내에서도 비행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인 소방, 해경, 경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으로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과 저희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이제 드론이 도와준다는 것이 아주 장점인 것 같은데요. 최근 조달체제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 시제품으로 등록이 되면서 더 각광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휴인스는 무인기 이외에 인공지능 그리고 인베드 시스템 전문 회사로서 앞으로 드론 시장을 잘 이끌고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